인천시는 수소 사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4차 수소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에는 인천시 관계자와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2022년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 사업비는 약 2,700억 원으로 연간 3만 톤의 부생수소와 1,400톤의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내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은 약 1조 6천억 원. 인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을 3대 축을 해가지고 청라에는 수소 허브 도시로 구축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수소에 반환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날 수소산업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인천의 뜰 광장으로 이동해 수소 생산 클러스터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수소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 생산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